성대묘사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또 성대묘사 또 하나 있지 않나요? 아, 그렇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국민 여러분. 정말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와. 아. 대통령 입성대로. 예. 아니, 예. 선배님께서는 이 후배 그럼 처음 만나신 거예요? 네, 처음 만났는데 각각 조금 그 봤는데 몇 개 해보는데 참 잘하더라고요. 근데 윤 대통령 했으니까 저는 그 김건희 여사. 두 분 뒤에 경쟁 붙으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. 감독님 좀 일어나겠습니다. 카메라 감독님. 화이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 시끄러운 거 싫어한단 말이야. 하루 종일 클래식만 듣고 있다고. 뭐 나라고 다 웃겨. 야, 마지막이 더 웃겼어. 마지막이 더 웃겼어요. 아니 진짜 이 두 분 모시니까 벌써부터 네.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 두 분 하면 이렇게 정치인들 성대모사로 유명하시잖아요. 이 두 분 모셨으니까는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 전현직 대통령들을 쭉 만나실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는데 먼저 최병서 씨 네.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이 요즘 여름 덥잖아요. 이 힘든 여름 어떻게 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전직 대통령님들께서는 어떻게 여름을 나실까요? 뭐 잘 지내고 있겠죠. 거의 지금 안 계시니까 전직 대통령분들이.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그 198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대종상 받은 배우님들 10대 가수 그리고 각 방송국에서 최우수상 이상 받은 연예인들 그러니까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.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래서 갔는데 몇 사람 쭉 물어 뭐 김희애 씨, 뭐 최진실 씨, 뭐 몇 사람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다섯 번째예요. 네. 근데 이제 노 대통령께서 아 최병서 씨 요즘에 왜 정치 풍자 코미디 안 하십니까? 저도 술 한 잔 먹고 있었는데 그때 양 방송국 사장님들이 다 와 계셨어요. 네. KBS, MBC 사장님도 대통령이 누가 못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통령이 뭐 재미난 걸 하나 해보라니까 어머나. 거기서 해서 내 생애 최고 히트를 쳤어요.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? 그때 기호 1번이 노태우 대통령이고 2번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어느 방송에서 한번 했는데 나의 사람은 보통 패를 좋아합니다. 오늘 패를 보니까 떠이떠이 들어왔네. 나의 사람은 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겁니다. 믿어주세요. 그때 당시 2번이 김영삼 전 대표. 이대한 똥 피피피야. 어디 갔다 이제 왔니. 환상의 패입니다 여러분. 나도 고. 그때 이제 기호 3번이 김대중 전 대통령. 고시덕은 뭐니 뭐니 해도 폐가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. 나도 폐도 좀 볼까나? 오공비 이자가 껍데기로 들어버렸네. 나도 거. 근데 기호 3번이 그때 당시 김종필 총재님이었는데 4번 미안해요. 네. 생방인데 뭐. 어이구 배들도 안 좋으면서 뭘 그렇게 구두를 심하게요? 어이구 참, 날 아파지러 봐요. 비광 껴서 광 두 개 팔으시오.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. 본인은 인간이 가장 창피한 게 구습시다가 돈 다 잃고 뒷전에 앉아 똥 먹어라 비 먹어라 하는 게 이것처럼 창피한 게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. 와 아웅 옛날이요.
이걸 이걸 하는데 이제 김옥숙이 여사님 웃다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. 그래가지고 막 노태우 대통령 막 울고 웃다가 너무 좋아하셨네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풍자 코미디를 더 하게 됐었죠. 해도 된다고. 아 직접 허락을 받으신 거예요. 노태우 대통령이 앞으로 좋은 거 많이 보여주세요. 계속. 야 훈훈하게 끝났네요. 그러니까 아니 그 어떻게 보면 성대 묘사를 통해서 전 현직 대통령들을 다 만나보셨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우리 이상민 씨도 혹시 뭐 전직 대통령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제가 그 KBS에 어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출연하셨던 이재호 전 장관에게 항상 부탁을 했어요. 뵐 때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. 근데 제가 자꾸 조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만나고 싶나 보네. 그 청계천으로 한번 와 했는데 그때 이제 대외 활동을 다시 시작하셨던 때였어요. 가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인터뷰 한 번만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해보라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. 저 어떻습니까? 마 내 목소리가 그래? 내 목소리가 그렇게 허스키해?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제가 처음 성대모사를 한 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. 그래요. 그러면 요즘 이제 현직 정치인들 이렇게 여름나기 한번 성대모사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여름에 사실 더위를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, 먹는 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분 나오셔야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제가 그 김치찌개 좋아하는 거 아시죠? 그 여름에는 그 얼음 말아가지고 그 김치 말이국수 하면은 정말 그 꿀맛입니다. 여러분 드셔보시길 제가 권하겠습니다. 와, 진짜 똑같다. 그리고 야 쪽에서 뭐 꼭 전혀 안 그걸 누구는 그 국수를 먹고 누구는 김치를 먹으면 짜증나겠죠. 화채 어떻습니까? 제 별명이 사이다인 거 아시죠? 예, 사이다를 풀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. 와, 와. 예, 안녕하십니까. 냉면이 문제다. 남북정상회담 기억나시죠? 제가 냉면 먹지 않았습니까? 여름엔 역시 냉면이 먼저겠죠? 와. 와. 아, 그때 이 광경을 보고 계시던 한 분. 빙수야. 팥빙수야. 여름엔 역시 빙수 아니겠습니까? 와. 제가 무슨 빙수 좋아하냐고요? 그건 단일화 시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 성대묘사도 성대묘사지만 그 스토리라인이 너무 좋네요. 이 친구한테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무조건 성대묘사만 하면 재미가 없다. 상황을 항상 만들고 재미있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죠. 그 애드리뷰로 한마디 하겠는데 윤 대통령 목소리는 이 친구 목소리랑 거의 비슷해요. 평상시 목소리도 이 친구는 윤 대통령 목소리야. 근데 나도 이제 성대모사를 거의 안 했으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랑 한 장관이랑 둘이 불러서 얘기하는 건데 가르쳐줄게. 한 장관 어떻게 된 거야? 잘 좀 해봐. 해봐봐 윤 대통령 목소리. 아니 한 장관 뭐 어떻게 된 거야? 잘 좀 해봐. 제가요? 제가 뭐 잘못했나요? 말대꾸하지 말고 잘해보란 말이야. 한 장관밖에 여기 더 있어. 말대꾸하지 말고 잘해보란 말이야. 제가요? 제 이모요? 아, 제 딸이요? 제 딸이랑 같이 말대꾸하라고요?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무조건 성대모사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까 감동을 하더라고요.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거 한마디도 안 했어요. 원래는 안 했던 제가 만든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두 분이 어떻게 내 말 끝나면 들어와. 끝나면 들어오시래잖아요. 얘기하고 이제 팍팍 들어와. 그러니까 김동길 교수님이
이게 뭡니까? 뒤에 말씀하셔야 돼요.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. 저희가 박예리 씨가 열심히 준비하셨단 말이에요. 그때 말씀해 주시면 돼요. 예, 박예리 씨 방송하다 보니까 준비한 거.